오늘은 세상 어디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짝퉁 아이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야매로 하는 거니까 좀 못생겨도 이해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까요? 차인박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로 먼저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차인박 프로폴리스 앰플 크림으로 이제 로션 대신에 쓴 건데 보습력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좀 비싸다는 게 흠일까? 너무 세트인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째려보고. 레브론 컬러스테이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똥퍼프로, 이제 물 먹인 똥퍼프로 한 번씩 이제 콕콕 찍어서 톡톡 발라주세요. 이마랑 옆이랑 다. 얼굴이 넓어갖고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코 옆에 끼지 않게 잘 해주셔야 돼요. 와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닥터자르트 비비 메이트 컨투어, 하이라이트, 컨실러, 쉐딩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컨실러를 썼어요. 일단 톡톡톡톡톡톡톡 가리고 싶은 부분을 가려주는데 저는 엄청 자태가 많네요. 이렇게 톡톡톡 물펌프란다. 물 먹인 똥퍼프로 이제 아까 바른 것처럼 잘 펴발라줍니다. 이제 눈 밑에도 이렇게 눈을 위로 치켜떠가지고 바피랑 다크서클도 가려주는데 이거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도자기 피부가 됐으면은 이제 아임미미 멀티스틱 러브스터 브론징으로 윤곽 스틱인데 사라진 턱선을 이걸로 찾아줄 거예요. 윤곽 스틱은 이제 블렌딩하기가 되게 간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퍼프로 이것도 이제 뭉치지 않게 모두 잘펴 발라주세요. 이거를 빡세게 해야 이제 턱선이 살겠죠? 없어진 턱선을 굳이 저렇게 세게 잡아야 될까요? 목덜미를? 네, 턱이 생겼고요. 웨이크 메이크 피넛버터로 이제 코 부분을 자연스럽게 쓸어 내려주세요. 코 옆쪽하고 이제 눈 쪽하고 해서 코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가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생겼어, 생겼어. 오. 이치스킨 내추럴 아이브로우 진갈색.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이제 겉에 앞쪽이랑 뒤쪽. 이제 겉에 경계선을 이렇게 한 번씩 그려주고, 속을 이제 채워주세요. 눈썹이 조심히 그려야 돼요. 짝짝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송충이로 이제 송충? 이걸로 잘펴 발라주고, 한쪽, 안 한쪽 차이가 나죠? 이렇게 남자 눈썹빨이라는데 짝짝이가 됐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그리긴 했어요. 루나 페이스 메이커 1호 라이팅. 이제 광을 내줄 거예요. 광대 쪽이랑 아퍼, 이제 코끝이랑 이마 T존 부분을 광을 내줄 거예요. 이러면은 코가 더 살겠죠? 뒤에 있는 붓으로 이제 잘 펴발라주세요. 코가 생겼죠? 이제? 니베아 딸기맛. 저는 입술이 많이 갈라져가지고 일단 틴트 바르기 전에 립밤 먼저 발랐어요. 페리페라 링크 더 에어리 벨벳. 이제 진하게 바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술 안쪽에다 톡톡 찍어서 면봉으로 이제 그라데이션을 좀 넣어줬어요. 네, 입술까지 다 발랐고요. 메이크 웨이크 브라우니. 이제 눈을 약간 더좀 짙게 해주기 위해서 이거는 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에서 애교살을 살짝 그려줬습니다. 이걸로. 네. 눈을 좀, 눈매를 조금 살아났죠? 그래도? 멀쩡한가요?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머리를 만져줄게요. 파란 티타늄 실버 왁스. 네. 냄새가 풍선껌, 와우 풍선껌 냄새인데, 일단 이거를 잘 녹여가지고 머리에 너무 하얀데 머리에 잘 털어주듯이 발라주세요. 이게 뭉치면 안 되니까 잘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막뺨뺨 때리듯이 옆으로 이렇게 탁탁탁탁탁 너무 세게 해서 좀 아프긴 한데 이거를 잘 펴. 감옷 없네요, 광대에. 광대 기껏 화장을 다 해놨더니
이게 지금 하얀색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약간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네. 약간 실버 은색이 나면서 약간 이제 약간 50대 아저씨. 네, 이렇게 옷까지 갈아입어주면은 끝이 났습니다. 세상 어디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짝퉁 아이돌 메이크업. 네. 어딘가에는 있겠죠? 가습기도 분위기 낸다고 가습기도 띄워봤는데 괜찮나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의 첫 메이크업 영상이 끝났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메이크업 자세한 설명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놓을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선글라스 마음껏 써주고요. 그럼 다음 영상이 봐요. 안녕.